7장입니다. 2장은 아주 지극히 질문도 좋아하고 그 질문을 끝까지 추궁하려는 자공의 그 질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공이 문정한데, 자공이 정치하는 거, 정치하는 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왈 족식 족병이면 빈이 심지의리라. 족식, 즉 의식주 중에서 먹는 곡식이 풍족하고 북병, 자기를 지키는 병사가 풍족하게 되면 백성들이 신지, 그 통치자를 믿어줄 것이다. 언 창릉시리 무비수 연후에 교화행위 민신어아하야 불이반야라. 요 답변은 통치자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신 거지요. 자네가 정치를 한다면 우선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백성들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걱정하지 않게 해주게 되면 백성들이 자네 통치자를 믿을 것일세. 그런 뜻의 답변입니다. 그러니 언 창릉실이, 창릉은 창고지요. 말하되 창고가 실, 실자는 채워질 실자입니다. 창고가 가득 차고 무비수 연회. 무비는 이제 무기지요. 무기와 그 경계하는 경비. 경계 태세를 다 갖춘 다음에 교화 행위. 그런 다음에 통치자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게 씨가 먹히겠지요. 일단 배고프고 전쟁의 위협에서 계속 벌벌 떨고 있으면 통치자가 무슨 말을 해도 믿겠어요? 안 믿겠지. 그런 다음에 교화 행위, 민신화하야 교화가 행해져서 백성들이 나에게 내가 하는 것을 믿어줘서 그 이반야라 나를 버리고 떠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자공의 질문입니다. 이제 자공의 말 필부득이 건댄 어사 삼자의 하선일이 있고 선생님 그렇다면 부득이에서 정말 마지 못해서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하나를 제거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리시겠습니까? 그때는 의식 중에서 식,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신, 세 가지 중에서. 그럼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답변은 대뜸 그러시죠? 말, 거병입니다. 군사를 버릴 것입니다. 언, 식족이 신부즉, 무, 병이 수, 고이라, 말하되 의식주가 풍족하고 신부 믿어주게 된다면 그 믿음이 두터워진다면 무병이 수고이라. 병사가 없어도 지키는 것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공이와 필 부득이 건댄 어사이자의 하선일이 있고 아, 그 중에서 이제 의식주 중에서 병사를 먼저 전에 없앤댔고 그 다음에 먹는 것하고 신용하고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먼저 버리겠습니까? 질문도 아주 그렇죠? 어사이자의 하선일이 있고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먼저 버리시겠습니까? 왈 거식이니 먹는 것을 버릴 것이니 자고 개 유사원이와 옛날부터 다 죽음이라는 것은 있어 왔거니와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민, 무신, 불립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 봐야 돼요. 민, 무신, 불립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라든지 이런 데 글귀 써주실 때 무신, 불립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신의가 없으면 설 수가 없다 이거죠. 통치자하고 백성들하고 사이에 신의가 없게 되면 국민들은 설 수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어요. 즉 오늘 살아있다 해서 꼭 살은 게 아니잖아요. 언제 잡아갈지 모르잖아. 또 이게 감싸주는 듯 하다 그걸 도리어 갖다 구덩이에다 빠칠 수도 있고 믿을 수가 없게 되니까 정치의 기본은 신의지요. 그래서 지금도 몇 궁하고 끝나고 나면 꼭 그 자식들 다 잡아놓고 하는 게 국민들하고 신의를 져버린 거 아닐까? 민무식이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면 필사예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사자는 인지소 필 들면이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반드시
면하지 못할 바야.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무신즉 수생이 무의 자립하니 신의가 없게 되면 비록 살아있다고는 해도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지 않는다. 설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불약하지 위한 거로 죽는 것이 죽는 것을 편안으로 여기는 것만 같지 못해요. 에이 이럴 바에는 죽어버리지. 그만 또 못하다. 고로 영사이 불실신어 미인하고 이게 왜 우리 맹자에서 그런 말 들었지요? 진짜 옆에 나라는 강대국인데 국민들은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니까 방법은 두 가지 있다겠지요? 하나는 맹자는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임금이라고 자리만 버티고 있지 말고 그 임금 자리를 내쳐라. 그리고 백성들을 살리게 되면 당신이 진짜 우리 통치자감이라고 생각하면 백성들이 다시 당신을 추대할 거 아니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다.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라. 나도 싸울 테니 당신도 싸우자. 우리 영토를 지키자. 죽기 살기로 싸우자. 그 신의거든요. 그죠? 그 얘기로 맹자가 한 말을 보면 이 말하고 비춰볼 때 진짜로 일리관지지요. 같은 위치지. 근데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느 회사든 간에 어느 그 집단이든 간에 같이 살리자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장인애하고 버티고 있는 그것이 싫어서 대모를 할 거고, 그죠? 그러면 진짜 그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그 장이 되면 정말 그 물려준 자리가 너무 아름다우면 다음에는 아, 당신이 참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이것들이 굉장히 머리끝까지 쓰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은 무신분립이라는 말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풀이라면 저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지각쌤입니다. 이 학교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각이라는 것은 정해진 그 서로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깨진 사람을 정말로 학생들이라 해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정말 바꿔서 너희들이 사장이 됐을 때 사원이라고 하면서 매일 지각하고 맨날 중간에 도망가고 해봐라. 그럼 낮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그거를 학창시절은 배우는 거다. 믿음이니까. 믿음이 깨지면 그 다음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사원을 어떻게 데리고 있겠어요. 영사이 불실신어 민하고 사민으로 영사이 불실신어 아야라. 이 통치자 입장에서도 내가 신의를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자결을 하는 쪽을 택하는 거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한테 신의를 저버리지 않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그게 바로 무신불립입니다. 신의가 없으면 쓸 수 없게 된다. 통치 1번지는 신용이다. 정자왈 공문 제자 선문하여 정자 말씀에 공자 문하생, 즉 공문 제자니까 공자님 제자들이지요. 공자님 제자들이 선문하여 묻기를 좋아하여, 선자는 좋아할 선자였어요. 묻기를 좋아하여 직궁 도저하니, 직자는 곧바로 그렇게 해서 가자고요. 궁자는 다 할 궁자니까 질문을 바로 그냥 요즘 그 우리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다이렉트로 그냥 그죠? 다이렉트로 도저, 아주 그 밑바닥까지 이르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거 답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가지 중에서 만약에 정치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니까 첫째는 배불리 먹여야 된다. 둘째는 잘 지킨 군사가 있어야 된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쿠데타 같은 그런 다른 나라 그 역사를 보면 군권을 먼저 장악하잖아요. 쿠데타에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포구령을 내려서 백성들이 자기들이 했던 것을 정당화시키고 믿어주십시오 하고 방송을 하고 막 다 난리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서 과연 제일 먼저 부득이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없애면 뭘 없앨 겁니까? 두 개 남은 것 중에 하나 없앤다면 뭘 없애겠습니까? 참 질문이 진짜로 이게 무섭죠. 여 차장자는 이 장과 같이 여기 지금 7장 우리 하고 있는 이 장과 같은 것은 비차공이면 차공이 아니라면 불능문이요.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질문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성인이면 불능답해라. 성인이 아니시라면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중에 하나는 더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따져서 훤히 꿰뚫고서 질문하는 질문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천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빠, 하늘 천자가 뭐야? 이거야. 그럼 아빠, 저건 왜 하늘이라겠을까? 억지로 해서 하늘을 설명하면 그중에 또 꼬리를 물고, 아빠 왜 그건 그렇게 했을까? 또왜 그랬을까? 자기 주관은 하나도 없고 질문의 요지는 없으면서 계속 말꼬리만 잡고 질문하는 거 있죠. 이거는 선착이라고 그래요. 선착하고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선착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질문의 요점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고서 질문만 자꾸 하는 애 있어요. 질문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렇습니다. 오는 위이 인정이 언득 경식족 이후에 오진 신이 가히 부엄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우는 주자가 당신 얘기를 쓴 거니까요. 이 인정이 언득, 인정으로서 말을 한다면, 우리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속마음으로 한번 말해보자. 무엇이 먼저입니까? 세 가지 중에 뭐죠? 제일 먼저 소중한 거는 신의보다는 일단 먹고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먹고 나서 전쟁으로 와물 전쟁 한번 쳐들어오면 내 목숨이 달아나는데, 그러니까 전쟁 그게 두렵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의가 될것 같은데,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인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병식. 일단 여기 침입이 없어요. 내 목숨이 살아야 되니까 그게 먼저네요. 병, 그 다음에 식, 즉 이후에 오지 신의 가히 부엄이며 나의 신용이, 통치자 입장입니다. 나의 신의가 가히 부엄이며 백성들에게 이뤄질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 민덕이 언즉 백성들이 덕으로서 말할 것 같으면 신본 인지서 고유니, 신이라는 것은 본래 사람들이 고유니까 고유적인 권한이 있다 그러잖아요. 애당초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 비평식 소득이 선명하다. 그렇게 따지면은 병과 식이 우선적인 일이 못 된다 이거죠. 그죠? 근본적인 게 뭡니까? 신의다 이거죠. 근데 인정으로 말하면 신보다는 병, 내 몸을 위협하는 병, 그 다음에 식, 이렇게 된다 이거죠. 시로 위정자, 이제 여기는 총괄적으로 위정자, 즉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하고 그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로 이러므로 위정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당신 솔기민이 이사 수지하고, 당신 자기 몸에 당해서는, 자기 몸이 그런 상황에 닥쳐서는 솔기민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사 수지, 죽음으로서까지 그걸 지켜내려고 할 것이고, 해야 되는 거고, 분리 위급이 가게 하라. 위급하다는 이유로서 버릴 수는 없는 거다 이거죠. 친구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뭔가 그러네. 그래서 여기서는 꼭 알고 가실 것이 무신분립이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443페이지 각헌 채씨와 한 잔주를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덕이라고 하면 인의예지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오상, 다섯 가지 항상 떳떳함이라는 말을 할때 오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상은 인의예지 신입니다. 그죠? 거기나 그런 얘기예요. 오상지 신은, 오상 중에서 신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유 오행지 토라요. 오행이 뭐죠? 목, 화, 토, 금, 수. 그렇죠? 오행입니다. 오행의 토에 해당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나무도 흙이 없이는 나무가 살 수가 없지요. 불도 그렇습니다. 불도 공중에 떠 있는 불은 금방 사라지죠? 흙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목화, 토, 금. 금도 흙 속에 들어있고, 물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토대라고 하잖아요. 땅을 바탕으로 해서, 목과, 그다음에 화와, 수와, 금이 있듯이, 신의 위에서 인과, 의와, 예와, 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 무신분립은, 신의 없이 쓸수 없다라는 것은 물무 물무토 불생입니다. 그죠? 모든 사물은
흙이 없이는 자랄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의미로 무신분립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참 이 신이라는 게 사람이 겉모습이 암만 예뻐도 신의가 없으면 그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째 볼 때는 안 만나고 싶잖아요. 신의가 중요한 거죠. 사공이 문덩한데 재활촉식 족병이면 이미 신질이라 언창능실이 무비숙연후에 교화행이 민신어아야 불이반야라 사공이 말필 부득이 건된 어사삼자의 하선일이 있고 말커병이니라 언식족이 신부적 무평이 수고이다 사공이 말필 두득이 건된 어사이자의 하선일이 있고 말커시기니 자곡해 유사언이와 민부신 분립이니라 민부식이면 필사나 연이나 사자는 인지소필불면이요 오신즉 수생이 무이자리퍼니 불약사지 위안구름 영사이 불실신어 민하구 사민으로 역영사이 불실신어 아야람 성재왈 공문제자의 선문하여 직공도저하님 여차장자는 비자공이면 불능분이요 비성인이면 불능답야람 우는 위에 이 인정이 언즉 형식 족 이후에 오지신이 가히 부엄이요 이민덕이 언즉 신본 인지소 고유니 비평식 소득이 선야람 시로 위정제 당신 솔기민이 이사수지하고 불이비급이 타기야람